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종 오픈 지금 빈도부사 삽입절이고요. M 시작도 수동으로 썼죠. 충격을 먹게 되었다. 자, S은 전치사 어디에 라는 뜻이죠. 자,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들하니까 명사 절도가 있죠. How fast가 의문사 하나로 잡아요. 자, 얼마나 빨리 음악가들이 생각하는지, 뭐가, 자, 관계가 발전하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목적어까지. 자, 의주동의 구조로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다? 음악가들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in all my years. 내 모든 연도 동안, 일하는 시간 동안 of working with musicians. 음악가들과 함께. 자, 나는 rarely에요. 거의 본 적이 없다. 자, NNR person은 신인 발굴. 자, 신인은 발굴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매니저가 come out,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자, on the first night. 자, on, 날짜니까 나 있었죠. 첫 번째 날인데, 자, they see a musician. 자, 어떤 날이냐면, 자, that, when 생략구조죠. 그래서 that 생략구조라고 일단 보고, 자, 어떤 날, 이 발굴 팀들이 음악가를 본 첫날에, 자, 그리고 say,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day는 여기서는 ANR이죠. 신인 발굴 팀이 원한다고 to sign them. 자, 목적으로 썼고, them은 신인들을, 신인들과 그날 첫날에, sign하자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despite, 그래서 불구하고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despite를 여기서는 접속사로 잡으면 안 되고 전치사로 잡아야 돼요. 자, 전치사로 잡고, 아, despite 뒤에 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조동사가 나오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despite가 그냥 일반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고, what you may have seen in the movies를 전체를 그냥 명사로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상 전치사 뒤에 그냥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절이 들어간 것이지, 이게 접속사 조동사의 구조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espite, 다 명사니까 어수는 의주동이겠죠. What you may have seen 까지 이런 식으로 잘 써요, 영어에서. 자, 그럼 해석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니까 무언가 너가 아마도 봐왔던 것에서 불과하고 어디에서 in the movie,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무언가 네가 영화 속에서 봐왔던 것에서도 불구하고. 자, this 해석은 이것은 하면 망했죠. 하루 만에 계약. 하루 만에 계약하는 것은 isn't 아닌데 how it usually goes. 또 의주동으로 썼죠. 어떻게 이것이 보통, 자, 진행되어 있는지가 아니다. 그래서 BD, 조디, 이랍의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 usually 위치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유도부사 there is 썼죠. there is 단수 들어가니까 no contract 들어갔어요. 자, 거기에는 contract, 계약. 자, 계약이 없는데, 자, waiting이 앞에 나오는 컨트랙트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성질. 자, 이 계약의 성질이 능동으로 잡아서 ing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계약? 자, waiting to be signed inside a briefcase. 그래서 주의하는 건 waiting to 뒤에 BPP 썼죠. 그럼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sign 되어지도록 기다리는 계약은 없어. 자, inside the briefcase는 서류 가방. 서류 가방 속에서. 보통 서류 가방 속에서 누가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많은 음악가들은, 자, act like. 자, 뭐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자, act like it's the end of the world. 그럼 세계가 끝난 것처럼 행동해. 만약에 대인은 음악가들이, 자, don't get. 얻지 못한다면은. 자, 컨트랙트도 아까 나왔죠. 이 계약서를 the night. 그날 밤인데, 또 대생략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날인데, 자, they meet a potential team member. 자, potential은 여기서는 잠재적인, 그래서 미래의 잠재적인. 그래서 두 개 뜻인데, 여기서는 미래의 뜻으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서 미래를 넣어봤습니다. 그냥 미래 팀 멤버를. 자, 미래 팀 멤버란 내 뭐, 계약사, 스폰서, 매니저, 이런 사람이죠. 자, they don't understand, they는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망했어요, 우리는. 음악가들은. 특히 뭐 신인 음악가들이죠. 음악가들은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해. 자, this은 접속사고. 자, this가 말한 것도 아까 말했던 게 그 하루 만에 계약하는 거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은, 자, this는 이란 만나면은 it's the beginning, 시작이라고, of relationship, 관계 시작일 뿐이란 거예요. 자, just as는 뒤에 나오는 거와 똑같이. 아, just as
똑같이 똑이죠. 똑똑똑 똑같이. 자, 그러면 묶어서 가야 돼요. 자, 누군가가 is in a pen. 자, 팬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after they hear your song one time. 한 번 듣고 팬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이. 자, it also takes. 가주어죠. 이것은 takes 걸리는데 시간이. 자, to 진주어죠. 동사원형. 자, develop 개발하고. 그 다음 또 to 생략구조겠죠. 여기서. 그래서 to 동사원형의 1번.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explore 하는데 시간이 걸려 2번. 탐험하는데. 자, working relationship 이라는 관계를.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라는 관계인데 with potential team member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 팀 멤버들과. 자, slowly showing someone how enjoyable it would be to work together까지 전체가 묶여갖고 이렇게 주어로 쓰인 동명사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단수 2주로 잡았죠. 자, slowly ly는 뒤에 나오는 주어 전체를 수식해서 보면 돼요. 자, 천천히 보여주는데 누군가에게.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How enjoyable it would be 까지. 자, 얼마나. 자, how enjoyable 또 하나 잡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it would be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자, 종속절의 또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묶어서. 자, 보여주는데 누구인가에게 이게 얼마나 너와 함께 일하는 게 즐거운지 보여주는 것인.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지 보여주는 것은 천천히. 자, the way 방식인데. 자, to build are. 그래서 앞에 나오는 way를 수식해주는 to분에서 또 형용사 역법으로 잡았어요. 자, 만드는데 팀을. 자, not asking for contract. 또 아니란 뜻이죠. 뭐가 아니라? 자, asking. 요청하는데 계약을 on one night이요. 하루 만에 계약해달라고 찡찡뽕뽕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 보시면 이제 building relationship for musicians. 이게 좀 핵심이죠. 그러면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음악가들에게. 자, initially. 더 처음에 중요한데 then getting contract.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한데 then 뭐보다? Getting contract, 계약서 따기보다는. 자, 그래서 밑에 주제를 알파고시와 정리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계약서 따려고 나는 계약 안 되는 거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재라도 그렇게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자, 알파고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 음악가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시간을 보내 서로를 알게 한 다음 계약해야 된다.